그 나라마다 고양이를 대우하는 게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고양이 대우가 많이 다르다. 예. 일본은 고양이의 나라죠. 이거. 네. 그 일본의 그 저기 그 일식당 그 한번 가면 찾아보죠. 앞에 이런 고양이 인형들 많이 있죠. 그리고 뭐그 이집트에서는 네. 그런 국가들은 개랑 왼수예요. 그래요? 예, 부정한 동물이라고. 개를요? 예, 그래서 고양이만 키웁니다. 그렇군요. 예, 이집트가 그렇단 말입니까? 이집트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다 그래요. 예, 그래요? 그런데 중동 쪽이? 또 다른 나라의 고양이 대우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좀 고양이 대우 안 좋잖아요. 뭐 근데 예전에는 사실 생각을 예. 해보면은 저 완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은 고양이 막 길고양이 막 어른들 막 고양이 되게 싫어하고 그런 예. 느낌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고양이를 예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늘어나면서 고양이에 대한 대우와 고양이의 애완동물로서의 위상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근데 저기 저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고양이를 미화한 무슨 설화라든지 그런 건 그런 건 없죠.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고양이가 적어도 개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니고 개를 따라가고 있는 중. 예. 그래서 애완동물로서 그 지위를 따라가고 있는 중. 이 정도 생각은 드네요.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완전 제가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의 그런 수와 고양이 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옛날에는 그냥 고양이 이런 느낌이 지금 아, 예뻐 귀여워 막, 막 이런 예뻐요. 느낌이 훨씬 더 많아진 걸로 봐서 대우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동남아 쪽 이제 다니면서 보면은 그냥 뭐랄까 되게 쿨하게 길고양이들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공존하는 것 같은 그런 아, 모습들이 되게 또 그렇죠. 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뭐 우리 토끼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동남아에는 고양이띠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예, 맞습니다. 네, 고양이띠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 또 예전에 거기 가서 12간지에 네, 고양이가 있습니다. 얘기를 토끼 하다 대신에. 보니까 당신네들은 토끼 아니냐? 예. 우리는 예, 아, 고양이다. 막 그런 얘기 맞아요.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고양이띠가 있죠. 우리도 토끼랑 고양이랑 이렇게 병 앞에서 쓰면 안 되나? 뭐 토끼랑 발음이 예, 그냥 고양이랑 뭐 그래서 그게 12간지에 없으니까 네. 더좀 천대받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예. 그러고 보니까 자축인 예, 묘잖아요. 묘가 묘인데 그게 이제 토끼묘, 고양이묘 이러니까 예. 그게 사실은 오는 와중에 와전된 게 아닌가? 아닌 그럴 그런 수도 뭐 있어요. 그런 거같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묘가 토끼면 설치류잖아요. 예. 네. 고양이는 설치류를 잡아먹는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네. 좀 같은 그렇죠. 묘인데도 좀 자축인묘. 되게 예. 네. 다른 묘네요. 토끼묘, 고양이묘가 아예 한자가 다른가요? 다르겠죠. 그 관자라는 게 상형 문자인데. 토끼묘, 고양이묘. 갑자기 궁금하네요. 네. 둘다 묘인데 다르네요. 그래서 이 묘가 다르군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묘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혹시 정확한 그 좀, 그것도 지식을, 좀, 뭐 근거를 좀, 아시는 아니, 분은 그, 밑에다가 달아주시면 예. 저희가 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해에 고양이 얘기를 했네요. 그러네요. 그 들깨 얘기랑. 네.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에피폰의 일렉 기타 와일드캣 코아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양이를 한게 이제 와일드캣이기 예. 때문에, 근데 또 K로 썼네요. 예, K죠. 와일드 캣트네요. 네, 예. 그렇죠. 캣. 76만 8천 원의 가격 가지고 있고요. 47mm 두께, 80mm 12플랫 뒷둘레, 그리고 무겁고요. 일단 묵직해요, 그냥. 네, 이따 재보겠습니다. 이게 100, 102. 102. 딱 떨어지네요, 102로. 네, 102고요. 네, 탑은 피겨드 코아, 그리고 바디에 마호가니. 네, 컴퓨터 라우티드라고 돼 있네요. 네, 그건 CNC를 어, 했던 얘기인가? 에 네. 컴퓨터 라우티드. 네, 냉목재 60년대 슬림 테이퍼드 디프로파일 렉이고요. 펄로이드 닷 인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룹 오토매틱 18대1 기어비의 머신 헤드 42.7mm 너트 너비에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12인치고요. 22 미디엄 점퍼 프렛 629mm 24.75인치 스케일 길이 갖고 있습니다. P90R, P90T 도기어 세트로 오랜만에 보네요. 도기어. 근데 황금계에 뛰다 보니까 황금 도기어예요. 자꾸 고양이랑 개랑 따라댕기네요. 그러네, 희한하게. 모델명은 와일드캣인데, 일단 여기는 독이어인데다가 올해 또 이제 또 황금계에서 또 황금개인데, 금색이야? 네, 그러게. 금장 독이어를 보고 계십니다. 무술련에, 무술련. 그쵸. 무술련에 반드시 사야 하는 기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황금개. 근데 개랑 고양이는 원래 잘 놀죠, 둘이요. 그게 뭐, 또 다르죠. 종에 따라. 아, 그래요? 네, 그쵸. 네. 무조건 잘 노는 게 아유, 아니고. 그럴 수가 아, 있겠습니까? 네. 하긴 뭐. 뭐, 개들끼리도 싸우는데, 뭐, 맞아, 맞아. 그렇죠. 네, 원 마스터 볼륨. 아니. 원 뭐야. 마스터 볼륨 맞죠? 맞죠? 예. 여기, 따로 있죠. 원 마스터 마스터 볼륨의 볼륨, 투 볼륨 원톤. 아, 예. 맞네요. 볼륨 원톤. 네, 그리고, 에피폰 락톤 튜너매틱 빅스비 B70 비브라토 예.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무게.
이게 좀 묵직해요. 네, 빅스비도 달렸고 그래요. 써놓으셨죠? 네. 내 무게 몇 대 몇? 69. 66. 아, 우리 오늘 엄청 비슷하게 따라다니네요. 이건 진짜 아큐러시가 필요한데. 네. 김길도로님이 69냐, 66이냐? 80입니다. 선생님이 맞추셨습니다. 어, 선생님 진짜 정말 와, 작년 연말부터 선생님 거의 못 이기고 있어요, 제가. 장난 아니네요, 정확도가. 또 상상으로 뭐 꽤 무겁네요. 네, 무겁습니다. 사운드. 어우, 진짜 묵직하네요. 하이 별로 없고. 마샬. 오, 굿, 굿, 굿. 이게 참 빈티지하죠? 마샬, 마샬 게인은 어떨까요? 마샬 게인이 왔을 때 와일드캣 같네요. 좋네요. 이게 약간 팬더 아니 우리 깁슨 커스텀샵 하고 나서 들어와갖고 손해를 좀 많이 보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조금 있는데 네. 이 에피폰답게 뭉툭하고요. 네. 뭉툭한데 길어요. 네, 힘 좋고 길고 네, 그렇습니다. 우렁차고 보통 사운드? 이 정도 되면 이거에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나와야 되는데 소리가 꽤 커요 소리가. 네, 76만 8천 원의 가격입니다. 네, 반주에다가 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준수하네요. 네, 준수합니다. 아, 네. 일단 뭐, 외관이 이쁘니까 네. 뭐 좀 먹어주는 것 같아요. 네, 황금계 먹어주는 기타. 고양이. 예, 그렇습니다. 아, 우리 와일드캣 코와 같이 보셨고요.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한줄평은 1995화입니다. 에피폰 매트 EP 스노우폴 레스폴 커스텀 7연 밑에 달린 한줄평의 김길도르님 2018년 무게대전 새로운 통계 방식. 1. 승리 패배와 더불어 무승부를 따로 집계하였습니다. 2. 무승부는 승률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승률 정확도 계산 시 전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3. 3자 대결에서 승자가 2명이 나왔을 때는 2명 승리 1명 패배로 집계됩니다. 아이고.
네, 4. 변환 점수를 새로 도입. 수능이야? 변환 점수를 도입. 정확한 무게를 맞추면 점수가 많이 올라가도록 설계했습니다. 아, 진짜 이분 설계 엄청나네요. 앞으로도 패널분들이 무게대전을 잘 즐길 수 있도록 서포트하겠습니다. 잘 즐기. 예.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좀 더 쫄깃해지는 게 어쨌든 이게 무게대전도 쌓이면은 저희도 연말에 이거 가지고 무언가 기대할 수 있으니까. 네. 김길도르님이 어쨌든 네, 계속 이렇게 잘 서포트해주시면은 저희는 감사히 서포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00번 김구훈 선생님, 공연을 꼭 가고 싶었는데 선생님 뵙고 싶었는데 못 뵈었네요. 죄송합니다. 해주셨고요. 효빵님, 공연 잘 봤습니다. 앞으로는 댓글을 더 열심히 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 효빵님 이제 어제 공연 보고 그동안은 이제 많이 안 다셨던 것 같은데, 아, 이게 버즈비, 이게 버즈비 카지노가 이게 잭팟이 이게 터지는구나, 이걸 저 실제로 확인을 하시고. 네, 효빵님 일단 가볍게 선물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김길도르님이 이거 집게만 하시지 마시고요. 막권 팔듯이 뭐 팔면 안 되나? 막권. 그러니까 리뷰가 아니라 레이스죠, 레이스. 1레이스. 진짜 미치겠다, 막권. 복수로 아. 김병호가 맞히고 인우가 틀리냐? 인우가 맞히고 병호가 틀리냐? 세임이냐? 미쳐. 야, 그거 하는 순간 우리 다 잡혀갑니다. 안 돼요. 아니, 돈만 안 걸면 돼요. 아, 예. 비트코인으로 부탁드립니다. 아, 법적 근거가 없구나, 아직. 그런 관련법이 없어서. 네. 제가 또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게 와일드캣인데 이름이. 네. 들고양인데. 아까 제가 인우 씨한테 물어봤습니다. 개랑 진짜 잘 노는 고양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개랑 진짜 잘 노는 네. 고양이. 그 종류랑 다르대군요. 네네네. 개끼리 싸우대니까. 그렇죠. 네. 황금 개해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기타가 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개냥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개냥이. 네. 뭔가 와일드캣이라고 나왔는데 네. 사운드 굉장히 그 와일드, 네. 와일드하진 않으면서 네. 네. 포근한 느낌도 네. 있고요. 확실히. 애 같은 고양이 그런 네. 느낌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 이렇게 어감 이상하지?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개처럼 개해가 이거 좀 이상해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네. 개 같은 고양이가 맞잖아요. 그게 개냥이지. 네, 네 그냥 이건 저의 그냥 뉘앙스의 문제로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개냥이. 네. 박인우도 뭐 일본어 따지면 박개잖아, 박개. 그렇죠. 네. 제가 그렇죠. 네. 개죠, 제가.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좋네요, 기타가. 아, 이제 그 머술락도 이제 빅스비는 좀 그만 달아도 되지 않을까요? 76만 8천 원. 네. 네. 좋아요. 어쨌든 야, 아주 준수한 기타. 점수 몇 되면? 짜잔! 7.5, 8.0. 네. 무난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게 할로우, 세미 할로우죠? 풀 할로우구나. 네. 할로우에 7.5, 8.0 받았으면 진짜 고득점인데 이거 원래 용도가 정해져 있죠. 저 네. 한쪽으로 밀리는데 대충 락도 되고 네, 뭐 이렇게 다 돼요. 사실 뭐 선생님 항상 고득점이라고 물타긴 해주시지만 사실 네. 고득점은 아니에요. 요새 7.5 받으면 네, 그냥 뭐 그냥 욕 안 먹은 점수, 욕 안 네. 먹은 점수 네, 그 정도입니다. 네. 고득점으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 와일드캣 코어 모델 같이 보셨습니다. 너무 무거워. 아. 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재미있는 우리 이펙터예요. 저거 뭔가요? 프리앰프라고 봐야죠. 프리앰프라고 봐야 네.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꺼내봅시다 한번. 네. 네. 이게 이제 저런 기어들은 여기 딱 오면 길을 잃는 거죠. 기탐으로 가야 되냐, 자, 뭐 어디로 가야 되냐, 팩탐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저거 우리 아직도 그거 하고 있잖아요. 지혜 씨가 그 이템 예. 어디로 가야 되나, 예. 길을 잃는 저런 기어를 오랜만에 예. 기어 타임스에서 한번 잡아 들어보겠습니다. 뭐 애매함은 다 우리야. 옛날보다 그래도 훨씬 덜해졌죠. 아, 그렇죠, 네. 예. 네, 다음 시간에 네 뭔가 좀 신문물로 네.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